I can show you the world, shining, shimmering, splendid. Tell me, princess, now when did you last let your heart decide? I can open your eyes, take you wonder by wonder, over, sideways, and under on a magic carpet ride. A whole new world, a new fantastic point of view. No one to tell us no, or where to go, or say we're only dreaming. Soaring, tumbling,
chase a wondrous place for you.초상화가 뭐냐면 그 사람의 인물을 그린 게 아니라 육체를 그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그린 거예요. 심상화에서 마음을. 그래서 그 마음 그린 거를 세 명을 그렸어요. 저기 솔라아가랑 연화아가랑 가야아가. 근데 여러분이 이제 맞춰보는 거예요. 이 세 중에 있어. 자, 이거부터 할까? 이거 누구 것 같아요? 자, 이거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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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님요. 연화님. 가연님, 가연님, 가연님. 자, 그럼 요거는 연아님.
뭐 같이 살아갖고 뭐 이거 의원아 솔라 솔라 진짜 태양 들어가 자 그렇지 뭐 다 맞췄네 오 자,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가야가 거를 그렸죠? 가야가는 왜 이렇게 그렸냐면, 사실은 이게 영혼의 초상이기도 하지만, 내가 마음에, 영채님의 마음으로 보고 이야기가 공부되면 세상에 어떤 존재가 될지. 가장 아름다운 존재는 자기도 행복한데, 세상에 많이 줄 게 많아야 돼. 줄 게 없고 받기만 한 존재는 여러분 보기에는 부럽고 행복한 것 같지만, 가장 불행한 존재예요. 그게 이제 미움의 애고죠. 자, 이야기는 일단, 이 나무 열매예요, 이게. 공부가 되면 항상 열매가 열려. 뭐냐면 항상 결실을 맺고 풍요로워집니다. 왜냐면 되게 노력하고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열매가 열리고 시원한 나무 그늘. 그래서 항상 풍요롭다는 거를 의미해요. 이렇게. 그리고 성장을 지금도 이렇게 꾸준히 성장하잖아. 조금씩 성장해서 이렇게 큰 나무로. 뒤도 안 돌아보고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큰 나무로 무사히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건 알라딘의 램프야. 이야기가 약간 그 마법사, 신통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약간 좀 환상적이고 아기 같고 동화스러운 구석이 있어. 어떤 부분. 아기같이 신나는 부분. 그래서 신나는 일을 이야기도 많이 벌이게 돼. 헤럼마한테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헤럼마가 막 특이한 일을 많이 벌이고 신나, 남이 생각 못하는 일을 하잖아.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이렇게 벌리고 지금도 이렇게 많이 그런 걸 하고 있죠? 그거를 많이 벌리는 요술 같은 일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많은 사랑이 나와요. 프로그램이나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주게 돼. 행복을, 이 사랑은 행복감을 주게 된다, 이거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춤개명도 하고,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같이 놀고, 뭐, 나중에는 별별 인간의 마음을 다 인정해주는 프로그램. 공포 체험도 생기고 다 생기는데, 그런 걸 통해서 행복을 주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렌지빛이 돌죠. 오렌지빛은 뭐냐면, 되게 애정결핍을 많이 채워준다는 얘기예요. 노란색은 동심을 의미해요. 색깔도 제가 다 생각해요. 이거 약간의 열정,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매를 맺어. 전체적으로 동화 같고 아기 같은 열정 있는 귀여운 스타일의 마스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건 연화기 거예요. 자, 연화기는요, 이 아기는 되게 안정감이 있는 아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변을 되게 정돈을 시켜. 그러니까 막 가야하기는 혼란스럽게 만드는 구석이 없어요. 얘는 연아기가 있으면 정돈이 되는 분이 돼요. 얘는 좀 아기 같으니까 어질러. 이 아기는 엄마 파동이 많이 나와. 엄마랑 약간의 보스 또는 이렇게 선생님 이런 티칭 파동이 나오니까 딱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단아하게 딱 지금 이 틀이 있죠? 이렇게 레몬하게 정리를 하는데 이게 갑갑하거나 이렇지 않고 되게 정돈되고 아름다운 느낌으로 안정감 있게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그래서 중요하게 이제 이 꽃인데 이 꽃이 굉장히 황금가루가 막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 가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게 편안하고 행복해지는 보기만 해도 되게 안정감을 얻고 편안해지는 그런 존재가 돼요. 그리고 그거는 어디서 나오냐? 사랑에서 나와요. 그 사랑을 쓸 때 아기 같아. 저 아기도 아기 같은 구석이 있는데 그게 그 사랑이 나올 때 아기 같아요. 그래서 되게 안정감을 주면서 하는데도 그게 아기가 엄마 노릇하는 거야. 헤라 엄마도 막 가서 챙기고 할 때 자기가 엄마 노릇하지만 아기가 왜 엄마한테 챙겨주잖아. 막 오면 가방도 받아주고 신발도 뭐 이런 아기의 마음에서 그거를 해줘요. 근데 여기서 되게 우아하죠. 여기는 공부되면 이렇게 우아해요. 단순히 귀여운 게 아니라 이렇게 금가루. 이거 금가루 뭐냐? 풍요로움을 의미하죠. 풍요로움이 나는 우아한 존재고 이 밑에는 그 시원함이 있어. 연아아가한테 장점이 뭐냐면 굉장히 안정감이고 따뜻한데 거기 밑에 서늘함이 있어요. 카리스마가 있어요. 얘가. 여기는 카리스마가 있는데 그것도 카리스마도 직접적으로 세게 쓰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써주죠. 그쵸? 그래서 온화한 카리스마가 딱 자리 잡고 있어. 전체적으로 이렇게 레몬 색깔에 여기 잘 보면 은색 펄이 다 돼 있어요. 은은한 은색 펄이 품위가 있는 단순한 색깔이 아니에요. 은은. 되게 우아하고 품격 있는 그런 마스터 지도자가 되죠. 보스 기질이 근데 굉장히 아주 사랑스럽고 우아해요. 자 이거는 우리 솔라가 거예요. 이 솔라 아기는 뭐냐면 굉장히 어떤 부분
난 포케. 세런이지. 거칠어. 동생이 UFC인데 뭐. 어떡할게요. 피를 속여. 난 속일 줄 알았어. 냉정함이 있어요. 냉정함이. 칼같이 자르는 것도 있고. 칼이 있어요. 되게 쎄. 근데 이 칼이 어떠냐면 필요할 때 써. 이 아기는 되게 장점인 거야. 공부가 덜 됐을 때도 보면 자기가 암만 힘들고 그래도 굽힐 때 굽힐 줄 알아.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미움 쓰질 않아요. 딱 굽히고 할 줄 알고 이 칼은 써야 되겠다. 저건 아닌데? 단순히 내 이기심의 이익을 위해서 못 굽히고 반항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절대 다수가 이건 안 되겠다 할 때는 이렇게 확 어떤 사람한테도 이렇게 대차게 할 수 있는 이런 칼이 이게 얘 이야기의 무서운 장점이에요. 엄청난 장점이지.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 칼이 있는 이 부위가 이것 때문에 매력이 살아. 자, 이 모든 게 이게 없다면 별로 안 이쁘지요? 그렇지? 별로 뭐 특징이 없어. 그냥 여자야. 그냥 태양같이 밝고 따뜻하고 명랑한 솔라. 왜 이거 장미꽃처럼 유혹적이고 이런 모든 장점이 이게 없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딱 받쳐주니까 멋있잖아. 이게 여자가 그러니까 요새 좀 매력이 나와요. 좀 세런이가 딱 나와. 요 칼이 좀 나오니까 더 이게 두드러지잖아. 여성미가 딱 멋진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야성미를 의미해요. 약간의 야생성이 있어. 여기가 재선아기와 재선아기의 야생성을 좀 닮았지. 이 칼은 또 육만아기랑 좀 비슷하고. 그래서 여기 장미는 뭐냐면 또 되게 본인이 섹시하고 싶어해. 그래서 장미가 봐봐. 섹시하고 싶어 하는 장미지, 얘가 지금. 너무 섹시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공부가 되면, 그게 공부가 되면 자기 원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섹시함이 나와요. 그리고 태양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 근데 이거를 못 쓰는 게 자궁살이었어. 이 칼이, 이 어둠이 이거를 딱 가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궁살이. 근데 이제 이게 딱 물러나면서 이건 받쳐주면서. 사라지진 않아요. 이게 있어야지 장점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태양이 환하게. 그래서 보기만 해도 의외로 솔라가 그런 줄 몰랐는데 이게 칼이 드러나기 전에는 몰랐는데 드러나니까 스타성이 있는 거야. 이런 기질이 있으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세런이를 좋아하잖아. 걸크러쉬. 그치? 매력이 있어. 이게 딱 대비되니까 정확하게. 그래서 정균이가 인기 많았지. 인기 많은 이유가 그거야. 이 센데 이게 정균이도 비슷해요. 따뜻한 부분이 있어. 냉살기와 열살기가 같이 있을 때 매력이 딱 나온 거야. 그러니까 단호하고 뚜렷한 자기 색깔이 나오니까 약간의 연예인 같은 스타성이 있어서 나중에 이렇게 누구를 끌고 다닐 수 있는 언니 무대를 끌고 다닐 수 있는 마스터가 돼요.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각각 막 저기 자기가 이 그림을 받은 영혼의 초상화를 받은 마스터 아기들은 맞는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지? 네. 맞아요. 그리고 그게 색깔이 지금 흐려. 그러니까 매력이 없어. 진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또렷 봐봐. 헤르마의 화풍은 정확해요. 색깔도 또렷하고 뭐 이렇게 대충 이런 거 없어. 상징하지만 되게 또렷하게 표현하죠. 아름답고 반짝반짝 아름답고. 그래서 이게 성장을 잘해서 마음으로 잘 인정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또 이걸 보면 제 그림은 두 가지예요. 이렇지 않은 파동, 거친 파동을 올려서 청산을 시키고 모든 그림이 그래. 청산시키면 그 힐링이 되면서 치유가 일어나면서 그런 존재가 된다. 이런 존재가 되도록 자꾸 보면 이런 존재가 돼요. 아, 우리 경화 아기가 저번에 영채 그림 선물 받아 저기 경매 받아 갖고 엄마 아빠 집에 걸어놨는데 엄마 아빠 영채가 돌들이잖아. 요번에 갔는데 아버지는 아예 수행 안 했고 엄마 예전에 조금 하다 말아서 뭐 거의 두 분이 집에 있는데도 그 자꾸 보면 동화돼서 에너지를 제 그림은 살아 있어요. 그림을 막 엄청 정교하게 잘 그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그림이야. 마음을 확 실기 때문에 다른 그림을 보면 제 그림보다 보면 죽어 있어요. 여기는 기운이 나와. 그거 느끼겠어요? 네. 솔라오는 보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올라오죠. 얘는 무서운 악이지. 이 칼로 다 목을 좀 회칼이잖아. 사심이 목을 따지. 그러니까 무섭지. 아빠 목 없어. 엄마가 없어. 막 엄마가 없어. 엄마의 관념 막 이러지. 자, 이것도 봐요. 살아있잖아. 에너지 나는 거 느껴져요. 요거보다 다른 그림 이렇게 보면 그거 있지. 에너지가 안 나와. 마음이 안 실리니까. 그리고 또 하나 헤라 엄마의 특징, 화풍의 특징은 블링블링을 좋아해.
화려하잖아. 그치? 그래서 그림도 화려해. 지금 지난번에 안타깝게 경매 작품 중에 이거 펄을 못 썼어. 이번에는 펄을 다 쓰고 그 금색 펄은 터졌어. 짜서 썼다가 블링블링을 많이 준비할 거. 많이 준비해서 색깔별로 블링블링도 다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 나중에는 별별 재료 갖다 다 쓸 거야. 신발장을 붙일 수도 있고 립스틱으로 칠할 수도 있고. 헤로만은 애기로 그리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줄 것 같아. 원하는 아기들 이거 봐. 자기의 앞으로 미래상이나 이거를 하나를 나한테 그려서 이제 선물 받고 경매를 다 다음에 한번 일반 경매 할 때. 데이트. 그러니까 초상화. 초상화 그리는 데이트권. 근데 영혼의 초상화죠. 대신에 너무 내가 모르는 아기보다는 많이 알고 무의식이 열릴수록. 솔로 하기도 열리니까 다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열릴수록 훨씬. 왜냐하면 열리기 전에는 열린 후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무의식이 열리기 전에 낙오되는 아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중요해. 지금 현재에서 무의식이 격파돼서 열리면 그런 존재가 되지만 아직 열리지도 않은 걸 뭐 생각해서 그릴 필요가 별로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가 어떤지, 그게 이제 발현되면 어떨지고 이게 또 달라질 수 있어요, 더 깊이 들어가면. 지금 현재에서 지금 현재 열린 상태로 이게 계속 발현이 되면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해서 엄마한테 와서 이게 한 장 그리는데 30분, 40분 걸리는 것 같아요. 더 꼼꼼하게 그리면 1시간도 걸릴 수 있고. 근데 그 아기랑 또 얘기도 좀 하고 놀다 보면 1시간 내지 1시간 반은 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명 그리는 건 심심해. 그래서 한 3, 4명을 모여갖고 남이 그리는 것도 보면 재밌어요. 그쵸? 이제 셋이 와서 하는 게 재밌더라고. 음악도 막 틀어주고 자기가 원하는 음악을 갖고 왔더라고. 그래서 뭐 디즈니 음악을 틀고 가야 할 때는, 이야기할 때는 클래식을 틀다가 나중에 좀 우아한 음악 틀다가, 이야기할 때는 막 좀 센 음악 틀다가 하면서 춤을 추면서 하고 얘기도 하고 얼굴도 보고 하니까 에너지 돌면서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한 3, 4명 받아서 그 아기들 이렇게 간식도 준비하고 얘기도 하고 촬영도 하면서 하면 재밌을 것 같아. 물론 촬영 안 원하면 안 해도 괜찮고요. 촬영 원하면 해서 또 올려주고. 또 혜리 엄마가 소더비 경매에 가는 날.